육과 빈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id your grandparents do for a living? 제목 자체가 당신의 조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라는 제목이었죠. 첫 문장, 당신은 알고 있나요니까 do you know? 당신의 조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나왔습니다. What, 무엇을 당신의 조부모님들이 하셨는지 What your grandparents did겠죠? Did for a living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for a living. Do you know what your grandparents did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조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질의응답 페이지에 올렸고 전 세계에서 많은 답을 받았습니다. 자, we put on 하면은 이게 올리다죠. We put this question on our Q&A page and got 받았다. 뭐를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Lots of answers from around the world 하면 되겠죠. 전 세계로부터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Here a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 시간에 잠에서 깨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We set our alarm clock. 자, 뭐 하기 위해서? To wake up. 깨기 위해서. On time이죠. 제 시간에 깨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알람 시계를 갖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But what did the people do?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몸 하기 전에, before. 자, 그들이 알람 시계를 갖기 전에, before they had, 갖기 전에, before they had the alarm clock. 자,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몸 하기 전에, 그들이 알람 시계를 갖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당신은 문을 두드려 깨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자, 당신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Heard. Have you ever heard? 자, 뭐뭐를 들어보다 할때 of 씁니다. Of knocker-uppers. 문 두드려 깨우는 사람을 knocker-uppers라고 그러죠. Have you ever heard of knocker-uppers? 그들은 인간 알람시계였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They were human. 인간 알람시계였고 and 그리고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was one of them이죠. 그들 중한 분이셨다. 그는 무거운 막대기로 그의 고객들의 문과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8번에 그는 두드렸다. knocked on 두드렸다. 그의 고객들입니다. 복수형의 소유격 만들 때는 복수형 자체가 s로 끝나죠. 고객들 apostrophe까지만 붙입니다. 뒤에 s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형의 소유격은 자, 고객들의 문과 창문을 doors and windows. 자, 할아버지는 두드렸습니다. 고객들의 문과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막대기를 가지고 자, a heavy stick 하면 되겠죠. 때때로 그는 더 높은 층의 창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작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이번 throw의 과거죠. 던졌습니다. 작은 돌들을 자,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더 높은 층의 창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to knock
on windows on higher floors. 더 높은 층의 창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작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잠에서 깨지기 전에 결코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He never, 그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Left a client. 고객의 집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Until mom 할 때까지, 그때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는 he or she wake의 과거 walk죠. 자, walk up. 깨어날 때까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엠마입니다. 당신의 번호는요? 저의 할머니는 your number please. 자, 우리 할머니는 매일 이 질문과 함께 할머니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My grandmother started her walk. 할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이 질문과 함께 her walk every day with more 가지고 this question. 자, 전화번호요.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매일매일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반복해서 그것을 자, 말해야만 했습니다. She 해야만 하다의 과거 had to say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루 종일 again and again all day. 당신은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Can you guess? What her job was?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할머니는 전화 교환원이었습니다. My grandmother was a switchboard. 자, 이게 switchboard operator. 이렇게 하면 전화 교환원이죠. 그녀는 전화를 받아서 그것들을 맞는 사람한테 연결했습니다. She received 전화를 받았다 할때 phone calls.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결했습니다. Connected. 자, 그 연결 전화들을 connected them. 전화 통화들을 연결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할때 to로 씁니다. To the correct people. 자, 맞는 사람들한테 연결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You know what? 때때로 그녀는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Sometimes. 그녀는 sometimes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엿들다. 우연히 뭐뭐 하다가 happened to죠. happened to 엿듣다가 over here. People's phone calls.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통화 도중에 한 남자의 큰 외침을 엿들었습니다. 어느 날이니까 one day. 그녀는 엿들었다. overhear의 과거 overheard. 자, 아주 큰 고함 소리를 a loud shout. 소리가 큰 소리를 고함 소리 들었습니다. From a man,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 통화 중간에 in the middle of a call. 전화 통화 중간에 한 남자로부터 자, 시끄러운 소리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서 그의 전화를 병원으로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Connect. 그 남자의 통화를 어디다가 to 뭐뭐 쪽으로 to a hospital 병원으로 연결했습니다. 돕기 위해서 to help him out. help out 하면은 이게 돕단데 help him out입니다. help him out. 그녀는 좋았던 내 시절에 그녀가 했던 일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She was always. 그녀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일을 the work.
자, 어떤 일인과의 관계되면서 꾸며주는 거죠. That she did. 자, which도 가능하죠, 지금. That she did. 예시절에 그녀가 했던. 자, 좋았던 예시절이죠. In the good old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윤입니다. 당신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movie stars?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은 누굽니까? 당신은 온라인으로 그들을 보는 것을 즐깁니까? Do you enjoy watching them online? 온라인으로 그들을 보는 거 즐깁니까? 예전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People in old days, 예전 사람들은요, 자, in the old days겠네. Old days. 자, people이 주어져 had to 해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Go out 해야만 했습니다. 보기 위해서니까 to see. 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보기 위해서 favorite. 자, 그다음에 22번 이 인기 배우들은 그들의 영화의 명장면들을 보여주는 간판에 나타났습니다. These stars, this 이거 stars가 복수니까 this가 아니라 these입니다. 이 인기 있는 이 인기 배우들은 나타났습니다. Appeared죠. 자, on 간판을 signboard. 간판에 나타났습니다. 보여주는 영화의 명장면을 보여주는 that showed the best shot. 명장면을 보여주는 from 이 영화로부터의 명장면을 보여주는 자, 간판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영화 간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Here is a picture of. 자, a picture of a movie signboard. 자, 영화 간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밧줄에 매달려 있는 남자가 보이십니까? Do you see the man? 어떤 남자 who is hanging? 이거 자 주격 관계대명사라기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 매달려 있는 밧줄로부터 from 자 here is a picture of movie signboard 영화 간판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입니까? 그 남자가 자 매달려 있는 밧줄에 매달려 있는 그 남자가 보이십니까? 그는 저의 할아버지이십니다. He is my grandfather. 자, 그는 간판 화가였습니다. He is a signboard artist.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니까 not only 냄새 팍 나죠. Not only painting. But also, painting ing 들어갔죠? 자, 그러면 영화 보는 것도 ing 들어가야 됩니다. Not only painting, but also watching movies. 자,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로 바뀐다는 거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6번 간판 화가는 그에게 꼭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간판 화가는 just the right job. 꼭 맞는 직업이었다. For him. 그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가 직업들이 오고 갑니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직업들은 오고 갑니다. Come and go.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오고 어떤 자 오래된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What new jobs will come and what old jobs will go? 이 질문과 당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Think about this question and your future job.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6단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암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